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금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02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군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진도발전을 위해 혼신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도군의 잠재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유감없이 보여준 그러한 해였습니다. 1358억 원의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44건의 108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진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진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도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30만 향후와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맥도날드와 협업으로 탄생한 진도 대파버거의 횡행을 선두로 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이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1,10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물진 입판액은 2,284억 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면서 전국 최고의 김 생산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2024년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김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화해서 버스 이용객이 약 34% 정도 증가하는 등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 프로젝트로 제1회 보혜섬 유채꽃 마을축제를 개최해서 꽃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아리랑마을 관광지, 군내 농공단지 등 25헥타에 조성한 코스모스 꽃밭이 장관을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10만 번으로 개최했던 국화 전시회는 올해 보배섬 국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13만 번으로 확대해서 관광객과 국민들의 힐링 명소로 각광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비 30%가 증가한 6만 5천여 명이 방문하여 새로운 가을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배섬 문화예술제는 행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축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조사에서 발표한 2024년도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군이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9번째 순위에 올라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200억 원과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50억 원을 확보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률은 87%로서 2024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에서 진도군 최초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공공비축 미공 매입량은 지난해 15만 7천 가마에서 약 20% 증가한 18만 9천 가마니로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만은 1000 가마일을 증배 받아가지고 19만 가마일을 수매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37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종합평가, 지방세정평가 대상 등 각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 분야의 여러 성과들이 모여서 지난 10월 30일 지방행정 분야 최고의 영예인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다산농민 대상에서 우리 군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세 곳만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서 군민들의 자긍심과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 덕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금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그동안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은 확보한 성장 동력들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계속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재추계 결과 금년에도 세수 결손액이 29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297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데 이어서 올해에도 193억 원이 감액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도인의 저력을 발휘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화합하는 군민, 미래로 비상하는 진도를 목표로 총 용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발굴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 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올해는 월동 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모내기 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월동 우렁이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불안 품목을 대체할 양배추, 시금치, 쑥, 고사리, 땅콩 등 신소득 재배 단지를 육성 지원해서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를 확대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중소농의 경영 안정과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력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을 착공해서 기후변화와 미래 수산업을 대비하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수산 강군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농수산물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대외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온기를 더하는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차별없고 장벽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로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10월 말 기준에 37.6%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지원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20만 원과 안질환 수술비 3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험 사업,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도 따뜻한 군정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친출산, 친양육, 초중고 교육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지방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도군 임신, 출산, 육아 통합 지원센터를 준공해서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양육 지원을 통해 출생 기본소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출생 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로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만 원을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으로 해서 AI 스마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진도 실고, 국악고 등 특성화고 특별 장학금을 신규로 지원해서 우수 인재 양성 인프라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40억 원 규모 후 관매도 직항 여객선 건조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 등 도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생활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빈집 2개소 정도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귀촌에게 임대해주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60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8세대, 간호복지인력기숙사 30세대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과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세방낙조 아트문화타워 조성사업 등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 아리랑마을 관광지 애견 동반 캠핑장 조성사업은 54억 원을 투입해서 장기간 침체된 아리랑마을 관광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진도의 아름다운 해안길 126km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블루로드 테마 여행길 조성 사업을 48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남도 음식거리 공모 사업을 10억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진도 서천 간재미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관광객들의 여행 먹거리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도와 제주 애호랑을 연결하는 1만 톤급 신규 카페리가 2026년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 준설 등 접안시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연말 본 지정을 받고 6개 분야 1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역사, 관광, 자연 등 곳곳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꽃피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 추진한 유채꽃 축제는 관매도를 중심으로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먹거리 등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배섬 국화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규모도 금년에 13만 번에서 15만 번으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봄꽃 2만 번, 무궁화 2천주 등 봄꽃 나눔 행사를 추진해서 무궁화를 통한 국가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과 농수산물 운송을 위해서 노후화된 화물선 신규 건조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6년도에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해가지고 농촌 협약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구읍사무소 위치에 계획했던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것입니다. 여섯째, 재난재해 사고가 없는 안전한 진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진도군 특수시책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도로 측구, 각종 배수로 등을 집중 정비하고 도로 부지 침범으로 배수가 불량한 구간을 복원해서 안전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도 의료 일원에 가로, 보안 등 양방향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시간대별 바퀴 조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서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야간 조명,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 확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 추진했지만 지연되고 있었던 해창염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고 250억 원이 투입되는 11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 섬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조도대교 건설과 진도 해안도로, 해안 일주도로 후 국도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도군 철도망 구축 사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호남 고속철도 노선의 진도 연장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안 일주도로는 가치 갈뚜간 4.2km, 마사 가학간 8.2km 두 개 구간을 설계 완료하고 토지 보상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전라남도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건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서망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5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전진기지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도 18호선 포산 서망간 시설 개량 사업은 현재 70% 공정률로 내년 상반기 13.5km 구간을 임시 개통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6.5km 잔여 구간도 개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281억 원이 투입되는 접도 연도교 건설 공사도 신속히 추진해서 전국 물김 최대 생산지인 수풍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군민이익공유제 등 진도군과 군민에게 이익되는 군민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밀실탁상행정을 지원하고 공개하는 군민 여러분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개행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에게는 14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267억 원이며 특별에게는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95억 3천만 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경비도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가장 고민이 많이 담긴 예산안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진도군의 부담은 커졌지만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멈춤없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기반 확충과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계층이 아닌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진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 변화가 조금 더 확실하게,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오손도손 화합하고 건강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온 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군민 모두의 얼굴에 행복꽃이 필 수 있도록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위해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진도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우고 그 빛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진도군 의회가 협치라는 아름다운 화합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든든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